타인 류 쩌로. 자, 오늘 대성당 2악장의 14번째 마디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14번째 마디도 똑같아요. 이제 B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죠. 그런데 그 다음 샵을 붙여서 3음의 샵을 붙여서 두어가 저기 메이저가 됐어요. 예. 그 다음에 E 메이저의 세븐, 레가 세븐이에요. 그러면 E 메이저 여기서 그 다음에 A 마이너로 갔죠. A 마이너의 세븐입니다. 근데 마이너가 아니네요. 도샵이 있어요. 도샵이 있어서 그다음에 솔이 있기 때문에 솔은 세븐이고 A 메이저의 세븐입니다. 그 다음에 D 메이저의 세븐. 그 다음에 C 샵 거기서 그 다음 나머지 똑같습니다. 자, 이게 처음에 테마가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은 같은 거. 그래서 여기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 둘에선 메이저가 됩니다. 같은 화음에서 마이너, 메이저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거죠. 여기선 근음을 위에 고음의 멜로디에다 놓고, 그죠? 3음을 갖다가 메이저로 만들어준 거. 마이너? 아니, 마이너, 메이저. 예.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예, 이 자체가 도미난트 되는 그런 거네요. 도미난트에서 토닉한데 그 바로 또 도미난트 되고, 예, 도필 도미난트는 아니죠. 예. 여기서는 라솔파미레 가는 게 보면 다장조에서 도시라솔파미 해서 미 3음으로 가는 진행에서 음이 그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예, 하나, 둘, 셋. 이 맞나요? 부점이? 아, 아니구나. 4분음표 예, 이렇게 되네요. 보면은 B 마이너 화음 그 이전에 보면은 역시 F 샵 메이저 7 예 6호 이게 바로 6에서 5로 오는 거예요. 6호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럼 그 전에 G 메이저의 7 여기. 예,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네요. G 메이저 여기 도필 도미난트예요. 하나, 둘. 그렇다면은 오늘 13번째 마디의 세 번째 박 예, 여기서부터 한 거가 되네요. 그래서 G 메이저의
메이저 G 메이저 화음이잖아요. 메이저. 아, 오, 이거 안 된다. 아, 예. 오, 예. 거기다 세븐. 여기서 이제 도미난트 토니카 관계로 해서 그죠? 도미난트 토니카, 도미난트 토니카 관계로 해 가지고 예. F 샵으로. F로, F로 갔죠. 그리고 6음인 레는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5로 해결. 아까 제임스 디님이 말씀해 주신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비메 마이너 토니카. 여기서 똑같이 토니카예요. 근데 메이저가 됐어요. 토니카, 이게 바로 처음에 나왔던 그 테마. 둘, 두 박은 같은 화음. 그 다음에 따다. 여기서 F 샵, 여기서는 도미난트가 된 거예요. 화음은 없지만 도미난트라고 생각. 아, 아니죠. 아, 이걸 한 마디로 보는 게 아니라 두 마디를 하나로 보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처음에 한 마디는 같은 화음 안에서 노는 거예요. 둘, 셋, 넷 같은 B 마이너 화음으로 보고요. 두 번째 마디는 하나, 둘, 셋, 넷 할 때 F 샵은 F샵 메이저 도미난트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시 B마이너로 돌아가는. 그럼 두 마디를 하나씩 본다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네요. 13마디 14마디를 하나로 보고 하고, 그 다음 15, 16마디를 하나로 보고 이렇게 가야 되네요. 예, 맞나요? 아무튼 이건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볼게요. 이제 두 마디를 하나로 보고 길게 보면서 하나를 화음을 같은 이분은 그 두 박을 갖다 하나의 화음을 보고 그 다음 계속 가다가 두 번째 박에서는 이제 다른 화음으로 바로 도미난트로 바뀌는 이런 공통된 어떤 그런 화음 진행을 보여주는 것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딱 보니까 그런 게 딱 보이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음이 이렇게 꾸며진 거잖아요. 여기서 스케일 라고 한 거, 이게 다 그냥 원래대로라면 하나 둘 셋 메이저로 바꾸는, 근데 그 캐릭터는 머무르고 그죠? 나중에는 F샵 메이저로 바뀌는, 도미난트로 바뀌는 그 과정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 연주할 때 딴 따다디다 딴 따다 딴 따다 딴 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로 보고 연주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연습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예, 오늘 또 새로운 숙제를 안고 13마디 일단은 저기 세 번째 박부터 시작하는 걸로 일단 이렇게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악보를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악보가 머릿속에서 자꾸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 이럴 수가. 잠깐만, 악보를 잠깐. 예, 아, 이럴 수가. 예, 악보가 예, 14마디, 그죠? 예, 14마디가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마디가 14마디거든요. 제가 오늘 한 건 13마디, 저기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박부터 이렇게 읽었어요. 예, 거기 G 메이저의 세븐이거든요. 이게 F 샵으로 바뀌고, 이 레는 5음으로 6호, 6호. 그래서, 토니카 is dominant. 토니카 3음 이게 메이저가 됐죠. 원래는 레였는데 그죠? 레 샵이 되면서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다시 E 메이저의 세븐이 들어왔죠. 바로 5도 떨어뜨린 거예요. 저기 도미난트 토니카 관계로. 그래서 이 자체도 그 다음에 도미난트가 되고 토니카로 해서 A 메이저의 세븐. 이게 도미난트 토니카. 모든 게 도미난트 토니카, 도미난트 토니카. 이렇다면은 그 자체가 토니카가 되면서 도미난트가 돼서 이걸 자꾸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퀸트 팔 제크벤스라는 용어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은 제일 처음에 잠깐 악보를 잠깐 위로 올려드릴게요. 악보 제일 위에 보시면은 두 마디를 하나로 볼때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게 주요한 멜로디 라인이에요. 그럼 뭐 이제 꾸밈음으로 해서 하나 둘뭐 이런 식으로 따단 따다 따다 이게 그냥 땀땀 이걸 갖다가 꾸며주는 거예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메인 음은 F샵이에요. F샵은 바로 토니카에서 5음이고 그 다음에 오는 도미난트 F샵 메이저에서 예 1도잖아요. 근음이에요. 이걸 갖다가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여기에 화음에서도 보면요, 그죠? 중간에 무슨 과정을 갖다 5도 1도 5도 1도 막 떨어뜨리잖아요. 도미난트 토니카 도미난트 토니카. 근데 마지막에 화음 넘어갈 때는 바로 F샵 메이저의 그 도미난트 토니카. 그렇다면 이 테마에서도 하나 둘셋넷 여기까지는 B 마이너예요. 토니카.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빰빰 빠밤 할때 솔레시 시레파에다가 육음을 넣어줬네요. 여기서 자 그럼 여기서 빠밤 빠밤 하는데 이걸 뭘로 봐야 될까? 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단선율. 그러면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도미난트로 해서 F샵으로 바뀐 걸로 생각하면 안 될까?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요. 그게 오늘 떠오른 새로운 생각입니다. 아, 제가 앞으로는 이제 악보를 바로 이렇게 예 올리는 걸 습관으로 해야겠어요. 자, 다시 얼굴로 예. 자, 오늘은 바로 그 토니카, 서브도미난트, 그 다음에 도미난트로 가는 과정 속에서 식스테 아주테라는 용어를 새로 써서 바로 이제 6도를 사용하는 거. 예, 거기서 5도 병행을 피할 수 있다는 거, 그죠? 만약에 F에서 솔로 가게 되면은 5도 병행이 걸리는 걸 갖다가 6도인 레를 써줌으로 인해서 자, 도 1도 토니카 여기서 6도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행이 안 걸리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식스테 아주테라고 해서 6도를 끌어당긴다, 뭐 불러들인다, 뭐 이런 뜻이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나폴리 식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나폴리 식스는요, 베토벤에도 많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도 많이 쓰였고요. 한번 나중에 한번 곡볼때 뜬금없이 6음이 나온다. 근데 그건 이제 사도에서예요. 사도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다. 나폴리 식스 아니면 식스테 아주테 아니면 6도 끌어들이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잠깐만요. 식스테 아주테 이 6도를 끌어들인 걸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라밤바 병행이잖아요, 그죠? F에서 6도를 썼어요. 병행 안 걸렸어요. 라밤바도 그럼 병행 없이 할수 있어요. 기타 앤 류, 저로.